fx가 f 한번 합성한 거랑 같은 말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, 두번 합성 함수하게 되면 x 대신에 fx를 씹어 넣으세요니까 x 되고, 근데 x를 다시 넣는다라는 것은 세 번째에서는 여기다가 x 넣으세요니까 얘랑 같은 형태 되잖아. 네 번째는 얘를 집어넣는 거는 위에서 해봤으니까 얘 다시 x 되는 거고. 그렇지 않나? 그러니까 얘가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지. 그래서 f에 여기가 홀수 합성함수 하고 나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, f의 짝수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은 x가 되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.